19시 50분 나왔거든요. 그러면 9시 50분, 네, 아, 8시 50분 나왔는데, 40분 정도 더 쉴 수 있어요. 아싸, 좋다. 행복하네. 좋네. 바로 40분 줄이다가, 좀 쉬었다 가야지. 힘들다, 기지나 다. 6시가 넘었는데, 6시 반? 30분? 배고픔, 얻어먹고. 얼마 안 남은데, 드셔가지고. 불쌍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았어요. 자, 돈 많이 자더라. 갑자기 기증이 돼버리네. 잘 안 오는 것도 오네. 저작권을 지켜. 와, 10가게. 호박해. 정리한 건데, 스트리폰 박스에 작은 순대와 다이어트 용품. 이건 엄청 조그만 애기발 같은. 여기 이제 장갑이랑 안 쓰는 옷돌이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저기 위에다가. 박스가 많이 쌓였죠? 보관해야지. 그래도 간식은 꿀 미리 방금 짠 거 방금 짰어요. 팬더 얼굴 귀여워. 팬더니까 뭔가 귀여워. 그릇이 좀 지저분해서. 그리고 귤 말린 귤이에요. 자연으로 말린 귤이라 소리도 되게 좋아요. 보면은 그래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귤 즙이 좀 녹은 거랑 한 부분 좀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더럽지 않아. 그렇게 꿀 좀 말라 비틀어진 걸 거예요 아마. 소리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소리가 이렇게 돼있어. 근데 이런 말린 귤은 뜨거운 바람으로 말린 건데 자연을 놔두면 또 말르거든요. 이렇게 제가 더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릇이 좀 깨끗한 그릇을 쓰려 했는데 새 그릇이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이렇게 꿀에다 찍어 먹으려고요. 바닥이 좀 더럽네. 바닥 좀 가리죠. 귤 말린 귤을 소리 찍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제가 먹어봤었거든요. 탕 먹는 맛이. 딱 탕으로 찍어 먹는 느낌? 약간 녹은 설탕이 굳지 않은 거에 먹는 느낌? 이 상태로 굳히면 되게 탕으로 아니까? 꿀 이렇게 묻혀갖고 얼려버리면 이게 꿀, 이게 탕으로 아니야? 근데 키워 맛있을 것 같아서 먹어볼래. 약간 탕, 진짜 탕으로 같아. 근데 색깔이 너무 좋아. 이거 바싹 마른 거에 꿀 발라먹는 거랑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 상태로 얼려서 먹어볼까요? 진짜 얼리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상큼한 과일 젤리 맛이 맛있어. 달콤하고 생각보다 맛있고 진짜 젤리 먹는 맛. 이 그림은 진짜 꿀에 한 3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참 맛있어. 약간 달콤한 탕후루 먹는 맛이다. 녹은 설탕 먹는 맛. 꿀이랑 달콤하고 맛있어요. 색깔도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 상태로 한번 올려볼까? 맛있어. 근데 얼른 그럼 좀 덜 맛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꽝꽝으로는 맛이 없잖아. 전 이 상태로 그냥 찍어 먹는 거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귤젤리 먹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지금 벌써 먹겠지 먹나 몰라. 최고의 조합이다 진짜. 와 너무 맛있어.
여기 있던 내용물을 예쁜 상자로 쓰려고 바꿨어요. 한나만 씨 상자인데 윗부분 다 잘랐거든요. 가위로 딱딱딱딱 되게 뚝딱뚝. 근데 이 하얀 박스 안에 들어갈까요? 해봤어야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니까 해보면 뭐가 들어간다. 딱이에요. 딱 됐어. 밑에 받침대도 해가지고 조그만 박스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어우 좋네. 꾸며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쵸? 꺼내기 좀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일일이 이렇게 뒤져보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박스 있고.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았다. 예쁘게 꾸미니까 너무 좋아요. 귤도 많이 가져왔어. 뒤져보네. 넣어줘보네. 난리였어. 그래도 정리해주니까 좋다. 그쵸? 예쁘다. 예뻐. 여기 바깥고 박스에도 위에 안에 약간 안에 스타벅스 박스 인형들 두 개. 그리고 여기 손도독제 안 쓰는 랩핑지? 아니 그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종이 이쁜 종이. 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맞나 랩핑지? 어쨌든 이거랑 그다음에 도장 그 시점토로 만든 거. 그리고 깔라마시도 갖고 왔는데 제가 깔라마시를 안 먹어봐서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어. 궁금해. 네이버에 검색해봐야지. 뭔지 안 먹어봐서 모르거든요. 그럼 뭐 남은 꿀 더 짜서 먹어. 더 짜서 먹을 거니까 들어보여도 따먹을 거야. 괜찮아. 짜먹을 거야. 따먹는 거 짜먹을 거야. 발음 주의. 짜먹을 거야. 맛있겠다. 살찌지 않는 귤 간식 많이 드세요 여러분. 좋아요. 맛있답니다. 그리고 조명이 자꾸 쓰러져서 세워놔야지. 쓰러지지 마. 그리고 꺼냈어요. 옆에 있는 거. 내 거는 고추튀김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짠. 그리고 옆에는 직접 만든 인형들. 짠 귀여워. 근데 뭔가 인형들인데 옆에 먹었겠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갑자기 고추튀김 땡겼어. 아직 생리 중인데 계속 피가 나가지. 너무 오랫동안 먹었다. 또 맛있어요. 너무 땡겨가지고. 맛있다. 저녁에는 남은 스프를 좀 먹을까? 따뜻하게. 불금에 먹고 싶다. 불금에.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신기해. 벌써 금요일 갔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머리카락 뭐야. 고추튀김 맛있어. 생긴 게 좀 그렇긴 한데 짭짤하고 바삭하고 기름도 약간 들기름 건강한 기름 식용유 말고. 맛있어. 좋아요. 맵지도 않아. 딱딱하고 바삭바삭해. 약간 진부가 먹는 느낌? 그런 맛이거든요. 약간 매콤하고 질리지 않는 맛. 맛있어. 이거 먹고 좀 쉬다가 자야겠어. 뭐 별거 없는 내용이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픔.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만 물에 좀 많이 받은 다음 소스를 추가해서 뿌린 거예요. 이거 그린 소스. 너무 조금 넣었나?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돼. 물이 많아가지고 좀 약간 걸쭉해질 정도? 물이 조금 많으니까 크기로 이게 기적이다. 어떡해. 살짝 끓여주고 만약에 조금 건더기 살짝 끓여주고 만약에 조금 밍밍하면 스프 더 넣든지 하면 돼요. 물이 좀 졸이든가 스프 넣든 숟가락 더러워서 가루 넣어서 스프까지 스프 한번 끓여올렸는데 식혀놓고 먹어볼까요? 물 꺼졌거든요 지금? 한번 먹어보자. 맛있다. 근데 조금 더 끓이면 될 것 같고 스프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지금도 맛있는데 조금 더 꾸덕꾸덕 진한 스프를 좋아해가지고 그만큼은 좀 더 넣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양이 좀 많나? 근데 진짜 저는 약간 꾸덕꾸덕한 스프를 좋아해가지고 좀 더 끓여야지 맛있을 것 같아. 덩어리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덩어리가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꾸덕
먹어주고 그 찐득찐득할 때 먹어주고 이렇게 약간 검정이 있는 스프를 좋아해가지고 영어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 바닥에 타지 않게 끼 저어가면서 먹어보시나. 괜찮겠지? 와 맛있다. 후추를 넣어서 맛있어. 여러분 겨울에 스프하세요. 진짜 맛있어. 혼자 끓이고 먹어요. 혼자 팔팔 끓여 먹고 팔팔팔팔 팔팔팔팔 세균이 죽어라 팔팔팔. 여기 숟가락에도 스프가 가루가 있어. 소름이 스프가루 헝거주면 휘저어서 섞여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스프스프 팔팔팔 이거는 꺼도 되겠다. 그쵸? 바람이 좀 지저분해. 꺼졌다. 내가 끌렸는데 가기 너무 뜨거워. 아 뜨거. 아 여기 약간 튀었어요. 손 내리면 안돼. 화장이고 가루가 묻어갖고 떨어져. 가루가 됐다. 튀기 전에는 가루가 떨어진다네. 숟가락에 붙는 가루가 좀 팔팔 끓는가 먹어봐야지. 역시 스프는 팔팔 끓여야 맛있어. 제맛이야 진짜. 소금 간한데 짭짤해. 역시 후추가 최고다. 맛있어. 맛있다. 완전 크리스마스 제절 아니야? 분위기? 월급도 적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렇게라도 내야지. 크리스마스 안 됐지만 너무 맛있어. 스프 너무 좋아요. 제 최애 음식 중 하나예요 진짜. 푸딩 스프 이런 거. 크림스프 너무 맛있다. 추운 물 따뜻할 때 이거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30분이라도. 이거 한 20분 나올 것 같아. 양이 많아요. 되게. 레스토랑 가면 먹기도 힘든 스프. 나 혼자 끓여 먹기. 성공. 맛있다. 진짜 뜨겁게 잘 먹었다. 이거 다 전부 다 먹어 치울 거예요. 돼지 되겠어. 너무 맛있어 근데. 최고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급하게 마무리. 근데 다 뭐 치울 거예요 진짜로.